NSL 바로 다음 주 목요일에 펼쳐질 조지명 시계에서 레드카펫을 밟을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연보성 선수와 오충훈 선수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되겠네요. 자, 오충훈 선수 앞선 경기에서 허영무 선수에게 23분 10초 만에 경기를 따내면서 바로 오충훈 선수는 연보성 선수와 테란전 경기를 펼치게 되어 있는데 두 선수 상대 전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2-1로 연보성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준비 모두 끝마쳤네요. 자, 31번째 주인공 가려볼 순간이 되었습니다.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14명으로 편성되는 홈팀에서 시즌4의 대란난 일단은 15으로 확정은 치렀습니다. 자, 유력한 후보들을 만나보도록 하죠. 오충훈 선수. 네, 그리고 연보성 선수. 어떤 선수가 그 15번째 대란의 주인공이 될까요? 잠시 후면은 블러스톰에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오충훈 선수를 만나보셨습니다. 한실을 가져갔고요. 예, 주황색에 가까운 컬러입니다. 오충훈 선수. MSK대회가 P1이었고, 이번에는 MSK P1으로 연보성 선수를 보라색을 띄고 7시를 가져갔네요. MBC게임 히어로는 3명의 선수가 현재가 있고 SK게임은 4명의 선수가 가 있는데 다음은 어떤 팀, 어떤 선수가 추가가 될까? 오충훈 선수는 2회 연속 진출 성공할 수 있고 연보성 선수는 3회 연속 진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오충훈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최원성 선수가 한참 성적이 좋을 때 보여줬었던 그런 과감성. 네, 과감한, 그러니까 아주 배짱 있는 플레이를 플레이상에서 종종 보여준다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연보성 선수와 오충훈 선수 그런 특성이 좀 비슷한 상황이라서 예, 이번 경기도 뭔가 두 선수의 배짱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대전적으로도 연보성 선수가 2-1로 앞서가고 있고 2007년도 들어서 테란을 상대했을 때도 70.8% 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연보성 선수, 40% 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충훈 선수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면으로 봤을 때는 연보성 선수에게 무기가 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봐야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이제 MSL 진출자를 보면은 한빛과 이제 공군 에이스를 제외한 10개 팀의 테란 선수들이 MSL에 존재합니다. 아, 각 팀에 잘한다라는 그 테란들은 지금 다 올라온 그런 형국이거든요. 양 선수 모두 전진 매력은 좀 배제하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찰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베럭스가 리파이너리보다 빨리 지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미네랄 250번도 베럭스와 리파이너리 동시에 짓는 인도우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전진 베럭, 전제 플레이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경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양 선수 모두 똑같은 걸 배제했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이 똑같이 가고 있죠. 자, 뭐 차기 시즌 보면은 박성균 선수가 이제 MSL 우승하면서 전혀 왕국의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동족들을 초대하고 있는 모습이고 적어도 좀 숫자를 늘려서 이제 반격에 나섰습니다. 프로토스. 자, 뭐 프로토스 시대가 오는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수많이 지금 이제 숫자는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거 블루스톰에서는 먼저 정찰하는 쪽이 불리하다. 그 자원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그 최연성 선수의 최근 승자 인터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연성 선수와 같은 팀인 오충훈 선수는 정찰을 지금 했어요. 어쨌든 궁금한 상황이니까. 네, 연보성 선수는 아예 안 갔습니다. 아예. 어디인지 뻔히 알고. 미네랄 차이가 갑니다. 난다는 거거든요. 위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목으로 미리 가서 사격 준비를 하고 있는 머리 결국에는 아이고 잡았네요.
그리고 커맨드 센터를 가져갑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우충은 선수, 스타포트를 선택하고 있는 건 연보성 선수입니다. 커맨드 센터보다 먼저 스타포트. SCV를 정찰에 활용했는데 보지도 못했고요. 쫓겨갔습니다. 예.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예, 그러면 지뢰 짐작하기 쉽죠. 그냥 상대방도 원팩 멀티겠거니. 그런데 연보성 선수는 약간 상대방의 예측을 벗어나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원팩 원스타. 예. 원팩 원스타를 먼저 간 다음에 확장을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네. 예, 확장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미니맵이 확 밝아졌습니다. 앞마당 쪽이. 연보성 선수가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네. 그 미네랄 확장 기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넓은 길을 원배럭 그다음에 서플로 막아놓은 상황은 동일하고요. 예, 그런데 공격 옵션을 연보성 선수가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확장은 조금 늦을지언정 그 확장이 늦은 것을 보상받기에 충분한 그런 공격을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견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에이스는 말이에요. 예. 일단 하나 찍혔고요. 연보성 선수는 정찰의 의도도 지금 숨기고 레이스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본진도 보고 그 다음에 SCV도 좀 때려주고 이러겠다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네요. 이제 네. 다 완성되고 이제 일도 붙기 시작했는데 예, 벌처가 밖에 나가 있었네요. 예, 아머리 지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아머리나 엔지니어링 베이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오충은 선수입니다. 벌처가 잡아내고 있고 아머리도 없고 레이스 날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한 대만 찍었습니다. 레이스가 날아왔습니다. 하늘을 쏠 수 있는 것은 원머리밖에 없는 상황인 오충은 선수.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갈 때 바로 구석에다 아머리를 올리고 있는 오충은 선수. 자, 때리기 시작합니다. 레이스 하나 잡아줬고요. 아까 체력 빠졌던 SB가요. 자, 일단 아머리를 짚고 있는 SB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타자가 때리고 있는 상황. 일단은 머린 잡아 돼지. 예, 잡아냈고요. 초대했습니다. 쌩쌩한 SCV예요. 이 킬을 기록해낸 레이스. 어쨌든 SCV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예. 뭐 몇이나마 계속 잡히게 되어 있고요. 예, 잡았고요. 자, 또 아무리 짚고 있는 SCV 공격하고 있는 연보성 선수. 레이스 하나 뽑고 일단 저렇게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탱크 나와 있는 상황. 벌처는 가까이 와 있고요. 4킬까지 어느덧 늘어나 있는 해돈 달다가 취소했죠. 예, 취소했습니다. 예, 골리앗을, 다른 유닛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골리앗을 빨리 뽑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이 레이즈가 한 기이긴 하더라도 지금 SCV 네 기를 잡았거든요. 예, 머리 한 기까지 예. 포함해서 5킬. 값어치 이상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안마더로 옮겨가지고 계속 에이스를 SCV를 괴롭혀주고 있는 레이스. 자원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예. 연보성 선수가 멀티가 뭐 엄청나게 늦은 것도 아니었고요. 예. 이제 레이스가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6킬까지 기록하고 빠지고 있는 레이스. 자,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생각이 이제 정찰기로 임무를 바꾸고 있는 레이스. 앞마당이 늦은 것을 확실히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스타포트까지 보너스로 갖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마당 커맨드 센터가 완성이 되면 인구수도 늘어나긴 하지만 처음에 초기에 SCV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붙으면서 대여섯 개가 먼저 일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자원적인 이득이 있는 건데 예. 예, SCV를 다섯 개 이상 잡아주고 아머리를 강요했다면 연보성 선수가 레이스 뽑은 효과는 분명히 본 거죠. 일단은 마인드가 말 하나 투입돼 봤습니다. 네. 그리고 틈새를 노리고 있는 틈새 쪽에 마인을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킬 통해서 확인하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연보성 선수 예, 싹 제거하겠는데요. 이건 언덕 위입니다. 언덕 위입니다. 뒤쪽에서 벌처가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추가 확장하고 있는 안쪽으로 오충호 선수의 벌처가 마인 매설이 마인을 다 썼나요? 네. 마인이 없네요. 안쪽으로 더 들어갑니다.